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영상은, 드릴 굉장히 많이들 쓰시잖아요. 드릴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드릴 사용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치만, 그 누구나를 제외한 드릴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자, 드릴은 가장 흔하게 요런 전기 드릴이 있어요. 전기 코드 꼽아서 쓰는 요런 전기 드릴이 있고, 간편하게 쓰는 요런 배터리를 꽂아서 쓰는 요런 충전 드릴이 있어요. 충전 드릴이 있고, 요런 로터리 햄머 드릴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콘크리트 벽에 구멍 뚫을 때 전용으로 쓰는 그런 앙카 작업을 할때 쓰는 앙카 드릴, 요런 드릴이 있어요. 자, 먼저 하나씩 사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충전 드릴이에요. 충전 드릴. 이 충전 드릴은, 자, 보시면 요렇게 배터리 삽입, 요렇게 배터리 넣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런 단추가 있어요. 요 단추. 요 단추가 방향전환, 왼쪽, 오른쪽, 요 회전 방향전환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단, 2단 속도가 있어요. 1단으로 놓으면 속도 2단. 2단이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1단, 2단, 요, 속도 변환하는 기어 단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를 풀로그 쪼우고, 자, 몸체를 잡고서 왼쪽으로 돌리면 풀르는 방향. 그럼 여기 주둥이가 풀려요. 자, 오른쪽으로 놓고, 요걸 잡고, 요렇게 돌리면, 요렇게 주둥이가 오므라들죠. 요렇게 해서 쪼여주는 거예요. 자, 한번 꽂아보면, 풀러주고, 비트를 꽂고, 회전 방향 바꿔서, 요기를 잡고요. 살살 하면, 요렇게 잡히죠. 요 상태에서 잡고, 자, 요러면 고정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여기 돌린 요거 있죠, 요거. 요게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숫자들이 쫙써 있어요. 숫자들이 쫙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드릴 그림이 있고, 그 옆에 망치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 토크 조절이거든요? 토크? 힘. 보시면, 1단, 2단, 뭐, 4단, 요런 식으로. 낮은 숫자에다 놓으시면, 작은 힘에도 이렇게 겉돌아요. 락이 걸려요. 이렇게 겉돌아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큰 힘을 요해요. 큰 힘을 요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큰 힘을 요해요. 그 다음에 요 드릴날 그림, 요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드릴날처럼 생긴 요 그림, 이 그림에 놓으시면 겉넘는 게 없어요. 아우, 요게 굉장히 세요. 요 자리에다 놓으시면 세요. 그 다음에, 자, 요 망치 그림에다 놓으시면 햄머 기능이 돼요. 햄머. 이렇게 보시면 얘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앞뒤로, 요렇게 앞뒤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콘크리트 벽을 뚫을 수 있는 햄머 기능이에요. 이렇게 토크 조절. 이거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자, 이 충전 드릴에 이 기아 뭉치에 이 토크 숫자가 왜 있느냐? 자, 이 기어 뭉치에 토크 조절이 왜 필요하냐면은, 얇은 하판이나 이제 석고보드 같은 데에다가 피스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힘이 너무 세면 그 재질이 말랑말랑하고 물른데 힘이 너무 세면은 그냥 그대로 다 부서지겠죠. 석고보드가 부서지든지 이제 하판이 피스가 적당히 딱 조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구멍이 너무 헐거워질 거예요, 아마. 무드득 하고서 이제 부서져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토크가 필요한 거예요. 나무가 두껍다. 나무가 단단하고 두꺼워갖고 못이 잘안 들어가요. 뭐 피스못이나 볼트 같은 게잘안 들어가요. 그러면 요렇게 힘이 좀센 걸로 선택을 하시고 이걸로 힘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스못을 박을 재질에 따라서 이제 요런 힘 조절을 하시면 돼요. 피스못을 박으시든지 아니면 드릴날로 인해서 구멍을 뚫으시든지 하실 때. 그래서 요 토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 회전 속도, 이 회전 속도가 필요한 거는 이제 뭐 철판에 구멍을 뚫든지 스텐판에 구멍을 뚫든지 이렇게 드릴라를 이용해서 금속에 구멍을 뚫잖아요. 금속에 구멍을 뚫을 때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면 오히려 막 열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드릴라를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낮은 속도, 1단에다 놓고서 구멍을 뚫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요 충전 드릴, 충전 드릴에 대한 사용법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전기 드릴. 자, 이번에는 요 전기 드릴. 전기 드릴 사용법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날 조이는 부분이 요렇게 기어 이빨로 돼 있어요. 요런 게 같이 동봉돼 있거든요. 요게 이제 요걸 척이라고 해요. 요거를 척 핸들이라고 하고요. 척 핸들로 요렇게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자,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요렇게 조여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요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주둥이가 점점점점 벌어지고요. 자, 요렇게 요런 핸들을 이용해서 날을 조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 등어리에 요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요쪽에는 드릴날 그림, 요쪽에는 망치 그림이 있어요. 요 화살표가 있죠. 요 상태로 놓으시면 그냥 드릴 작업, 왼쪽 오른쪽 회전만 하는 드릴 작업. 요렇게 놓으시면 회전하면서 햄머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망치질 요렇게 망치질 기능, 햄머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벽 구멍을 뚫으실 때는 요렇게 망치 그림에다가 놓고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드릴, 햄머 드릴, 드릴, 햄머 드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스위치 있죠? 요 스위치 위에 요 막대기가 회전 방향 전환하는 거. 자, 왼쪽으로 돌다가 반대로 또 누르면 오른쪽으로 돌다가. 자, 얘는 속도 조절은 못 하느냐? 속도 조절할 수 있어요. 토크 조절은 안 되는데, 이게 일정 힘이 되면은 건넘는 그런 토크 조절은 안 되는데, 속도 조절은 돼요. 이렇게 보시면 요 스위치에 요 다이얼이 있죠? 요거. 요걸로 요렇게 놓으시면 요렇게 해서 낮은 속도, 느린 속도 요렇게 놓으시면 중간 속도 요렇게 놓으시면 제일 빠른 속도 A, B, C, D, E, F 요렇게 스위치에 요렇게 속도 조절 다이얼이 있다는 거 요거 알고 가시면 되세요. 요런 전기 드릴과 요 충전 드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터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요 전기 코드선을 꼽아서 쓰느냐 아니면 무선으로 쓰느냐 그 차이예요. 가격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요. 배터리가 들어가는 충전 제품이 가격은 훨씬 비쌉니다. 자,
가정집에서 쓰시기에는 충전 제품보다는 요 전기 드릴이 가격도 저렴하고 내구성도 좋아요. 쉽게 고장 안 나요. 배터리는 이제 뭐 3년, 4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배터리 수명이 떨어져요. 배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명이 떨어져요. 요 전기 드릴은 뭐 요 속 안에 뭐 모터부가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뭐 배터리가 떨어질 일은 없겠죠. 전기 코드 꼽아서 쓰는 거니까. 내구성 좋고 가격 저렴하고 힘 세고 요런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단점은 항상 전기 코드를 꼽아야 쓸 수 있다는 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로터리 햄머 드릴. 요거는 힘이 훨씬 더 우렁차죠. 요런 로터리 햄머 드릴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콘크리트 작업을 많이 하실 때 그럴 때 전용으로 쓰는 제품이거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제품은 날을 뺄 때 얘는 이렇게 눌러서 빼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날 자체도 일반 드릴 날이 아니라 SDS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홈나져 있는 홈이 있는 날을 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는 요 측면에 여기 있어요. 요거. 요게 회전 방향 전환이에요. 왼쪽으로 돌다가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돌다가 회전 방향 전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여기 보시면 드릴 그림. 이 드릴 그림에다 놓고 쓰시면, 자, 드릴 작업이에요. 회전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다 놓으시면 드릴과 망치 그림이 같이 있죠. 요거는 햄머 드릴 기능이에요. 회전도 하면서 함마 기능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콘크리트 벽 구멍 뚫으실 때는 이렇게 드릴과 햄머 기능이 같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망치 그림만 있죠. 이렇게 망치 그림만 놓게 되면은 날이 안 돌아요. 그쵸? 날이 안 돌아요. 이거는 그냥 앞뒤로 망치질만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콘크리트를 깰 때 쓰는 거예요. 깨부실 때 망치 기능. 자, 우리가 흔하게 드릴이라고 부르는 제품도 요렇게 다양해요. 제가 그냥 기본적인 거 세 가지만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요즘에는 제품들이 워낙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양한 제품들 나오고 제조회사마다 이 뭐 버튼 모양새라든지 단추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대신에 기본적인 기능, 용도 이런 거는 다 동일하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드릴 같은 경우는 하나쯤은 갖고 계시면 나중에 다방면에 써먹기 좋아요. 근데 이제 드릴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런 종류의 드릴이 있고 이 드릴들은 이런 기능이 있고 요렇게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기계 공구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안전에 유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